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후 12명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하지 말고 엄정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교섭단체 5당 의원 14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그리고 그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등총 507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은 국민의힘 12명, 13건, 그리고 열린민주당 1명, 한, 어, 1건으로 총 13명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혐의 내용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등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을 비롯한 타 비교 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 위반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권익위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령 위반 의혹의 당사자인 해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명단 비공개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 조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소속 의원 100 4명 중 2명의 의원과 3명의 가족이 개인 정보 제공에 미동의하여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고 조사에 응한 102명 의원 중 12명 의원이 관련 법령 위반 의혹에 의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나온 투기 거래 의혹 대상 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 제1야당 대표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준석 대표는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 및 가족 등에 대해서도 그 명단 공개와 함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명단 공개 등에 투명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비판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권익위 조사 결과 투기 거래 의심을 받은 12명 의원들에 대해 출당 공고 등의 조치를 시민들 앞에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넘은 지금 당시 총 12명 의원 중에 비례 의원 2명만 출당 조치가 이루어진 채 나머지 10명의 지역구 의원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영길 대표는 쏘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공당의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한 말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해당 의원들에 대해 엄격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합동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부동산 거래 법령 위반 후국회의원들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한 수사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어, 한점 의혹도 남김 없이 명명백백하게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는 끝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끊어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특수본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